사회적인 동물이 더 똑똑하다. 연구자들의 그룹은 여기 대학교에 선택을 했다. 네 종류의 동물들을 연구를 위해서 그들 중 모두는 이거는 패밀리는 과, 육식동물과 그거야. 육식동물과였지만 사회적으로 뚜렷했다라는 말이 뭐야 지금? 다 육식동물이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약간 달랐다 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네 종류 동물 연구했어. 다 육식동물, 사회적으로 달라. 이거 문법 중요, 완전 중요. 첫 번째 문장 끝났지? 또 다른 문장이 시작되지? 근데 접속사가 없지? 그럼 관계대명사 써야 되겠지? 이거 whom. 그리고 변형 문제로 접속사를 쓰면은 whom을 쓰면 안 되겠지? 뱀으로 바꿔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점박이 하이에나들은 가지고 있다. 계급 사회를 가지고 있다. 하이에나 무리라는 거지, 무리. 사회를 이룬다는 거지. 사자는 산다. 21명만큼 많이 산다. 사자도 무리야. 반면에 호랑이와 표범은 이끌어. 더 혼자의 삶을 이끌어. 호랑이 표범은 단독으로 살아. 이런 상황이야. 알아내기 위해서. 자, 이거. 목적으로 간접 입문이 뭐지? 어떤 이런 육식 동물들 중 어떤 육식 동물이 be good at 뭐뭐를 잘하던데 배럴 있으니까 뭐뭐를 더 잘하는지 문제 푸는 것을 목관대 생략. 그들이 이전에는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던 이게 헤드 PP가 왜 왔어? 시제가 먼저 일어났던 거지. 그런 문제들을 어떤 육식 동물이 더잘 푸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주절 연구자들은 고안했다. 크고 직사각형의 박스를 열려질 수 있는 수동태 오직 당김으로써만 밧줄을 박스로부터. 자, 정리하면 뭐야? 누가 문제 잘 푸나 확인하기 위해서 밖에서 줄을 당겨야지만이 열리는 박스를 고안을 해냈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그들은 미끼를 달았어, 박스에. 날고기. 그리고 구멍 뚫었어. 뚫었어, 구멍들을. 박스 사이드에, 옆면에. 뭐 하기 위해서? 그 상. 상이 뭐야? 날고기지? 상이 보여질 수 있기 위해. 냄새 맡아질 수 있기 위해. 수동태, 수동태. 상자에 날고기 미끼. 구멍 뚫었어. 보고 냄새 맡게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거지. 자, 동물들은, 아니, 그 사람들은, 테스트했어. 48개의 동물들을. 그리고 발견했어. 9명 하이에나 중 8명이. 그리고 21명의 사자 중 16마리가. 정확하게 당겼어. 밧줄을. 그리고 붙잡았어. 고기를 얻었네. 자, 9명 중 8명, 21명 중 16, 반 이상이 성공했어. 얘네는 사회적 무리를 이끌고 있지. 반면, 겨우 11마리의 표범들 중에 6명, 그리고 7마리의, 호랑이들 중에 2명만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다가 뭐야? 고기를 얻었다. CG 했다. 이거지. 요거 했다. 그러면은 단독으로 사는 얘네들은 반 이하만 성공했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과업 과제가 아니다. 사회적 인지를 요구하는 과제는 아니다. 라고 한 명의 연구자가 말했다. 사회적 인지를 요하는 과제는 아니야. 하지만 이 연구는 암시한다. 무언가, 사회적으로 되는 것에 대한 무언가가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든다. overall,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시험. 똑똑하게 시험. 사회적인 것이 더 똑똑하다. 그래서 주제가 요거다.